저에게 세미콘 코리아란 제가 반도체 이름으로 다시 한번 뛰어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직접 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죠. 반도체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해줍니다. 나에게 세미콘 코리아란 전 세계 반도체인들과 함께하는 새해 첫 축제. 저에게 세미콘 코리아는 IT 혁신을 접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수많은 IT 기업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죠. 반도체 업계와 산업 동향을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어서 저는 무척 기대됩니다. Semicon Korea is an excellent platform to connect, collaborate, and understand the megatrends in our industry. As one of the leading electronic materials player, Merck is joining Semicon Korea in 2021. 반도체로 인하여 변화될 세상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다. 세미콘 코리아는 저와 같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산업계에 계신 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삼성,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소자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다른 전시회 및 학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반도체 업계의 연구개발 방향을 알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원에게 세미콘 코리아란 미래 기술의 시장이 되는 곳,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 Semicon Korea helps us to expand our network in Korea and also stay in touch with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세미콘 코리아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의 위상을 드높여 세계로 진출하는 반도체 산업인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기회의 장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홍보나 마케팅을 하신다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세미콘 코리아란 쇼케이스입니다. 세미콘 코리아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소개할 수 있는 무대. 그것이 바로 세미콘 코리아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큰 관심으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Semicon Korea is where I go to gain valuable industry insights and to reconnect with my fellow semiconductor industry professionals. Semicon Korea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이 가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그 어떤 전시회보다 지식과 정보의 질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세미콘 코리아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크고 넓은지 처음 알게 됐고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도체라는 분야에 작지만 제가 속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설렜던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맡은 첫 번째 업무이기 때문에 애증의 관계에 놓여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많이 제공해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